자연을 화폭에 가득 담은 전시가 전남 순천에서 열려 시민들의 지친 일상 속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시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순천 루카스 갤러리에서는 안금주, 이영옥 두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금주 화가의 개인전 내 안의 풍경은 제주에 속하는 작은 섬 가파도의 자연을 테마로 작가가 가파도에 머물며 보고 느끼고 경험한 풍경을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또 하나의 전시회 이영옥 화가의 하늘 이미지와 자연과의 교감은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하얀 구름의 변화를 표현한 작품들이 정신적 빈곤으로 지친 일상의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루카스 갤러리는 2016년도부터 작품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씩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안금주 선생님과 이영옥 선생님 그림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나들이가 어려우신 이런 시기지만 희망을 갖고 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작가님의 혼과 그 열정을 느끼시면서 그 기운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두세 달 간격으로 작품을 교체할 예정이오니 가족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루카스 갤러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카스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획전과 강연 등으로 예술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작품 감상과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의 서늘한 바람, 봄의 파릇한 청보리, 또 변화무쌍하고 광활한 하늘의 이미지를 표현한 맑고 투명한 작품들은 풍경 속에 부드러운 바람결을 느끼게 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